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청북 수바위 유치원이 지난 26일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한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모인 성금을 평택 행복나눔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청북 수바위 유치원은 해마다 원생들이 모은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의 모범을 보였고 이번에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현미 원장은 아나바다의 진정한 의미를 아이들이 알고 나눔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함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평택 행복나눔 본부는 다양한 후원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